평균값 정리예요. 평균값 정리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정리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문제 풀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래서 문제도 간단하고 내용도 간단하니까 한번 봅시다. 일단 평균값 정리에 보면 롤의 정리라는 게 나오고 두 번째 평균값 정리라는 게 나오는데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부터 설명하는 게 맞아요. 자, 롤 평균값 정리하고 롤의 정리는 똑같은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자, 차이가 딱 하나 있어. 그럼 내가 이렇게 먼저 얘기하자. 포함하기 쉽게 그 우리 집합의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평균값 정리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롤의 정리는 요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평균값 정리에 해당하는 거는 롤의 정리는 다 해당하는 거죠. 근데 무슨 차이냐? 일단 평균값 정리는 뭐냐면 자,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야. 그러면 쌤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그래프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이런 그래프가 있다 치자. 이런 그래프. 자, A부터 B까지입니다. 닫힌 구간으로. 그러면 AB의 평균 변화율을 구할 수 있죠. A,FA와 B,FB의 평균 변화율. 이게 기울기잖아, 우리 평균 변화율. 맞죠? 이 기울기와 같게 되는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는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같다는 거죠. 요 지점도 있고 여기서는 요 지점도 있죠. 두 개 있죠. 요러한 점이 최소한 하나 이상 존재합니다 라고 하는 게 평균값 정리야. 그래프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프가 셀 일직선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얘와 얘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은 이거죠. 맞지? 그러면 얘 이런 기울기가 만약에 내가 3이라 쳤다. 그러면 기울기가 3인.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3이다 하면 되죠. 그러한 접선 몇 개 나옵니까? 얘는 미친듯이 많이 오죠. 이 점 잡아도 기울기는 이거고 이 점 잡아도 기울기는 이거고 이 점 잡아도 이거 기울기고 맞죠?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선은 당연히 해당하는 말이고요. 또는 얘 그냥 요거는 그냥 A로 봅시다. A, B로 넣으면 이렇게 나왔어요. 만약에 구간 안에서 그래프 모양이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이거죠. 그럼 얘와 같게 되는 그러니까 평행해서 여기에 접하게 되는 요런 점이 하나는 존재한다는 거야. 요 지점 우리 C라고 한다. 됐나? 그러면 요 점의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X가 C에서의 평균 변화율 미분계수가 F'C죠. F'C가 요 구간 안에 무조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얘와 얘 양 끝점의 두 점을 가지고 평균 변화율 기울기를 구하면 그 기울기와 같은 미분계수를 가지는 C점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면 자 b-a에 fb-fa 이게 지금 뭐예요? 평균 변화율이죠. 요점과 요점의 평균 변화율은 이미의 C점에 대한 미분계수와 같다. 맞죠? 이걸 만족하게 되는 C가 적어도 하나는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롤의 정리는 뭐냐?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 봅시다. 롤의 정리는 뭐냐 하면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할 때 5번에는 fa와 fb가 같다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5번 그래프는 시작점의 높이와 끝점의 높이가 같다는 거야. 아까 평균값 정리에서는 얘와 얘는 이렇게 돼 있어도 되고 이렇게 돼 있어도 되고 같아도 돼요. 맞지?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기울기와 같게 되는 거 쭉 어디 평행이동 이렇게 시켜서 접선되는 점 찾아주면 되는데 얘는 얘의 기울기와 얘의 기울기의 평균 변화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0이죠, 0. 맞지? 그러니까 롤의 정리는 어떠한 그래프든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그 미분 계수가 0이 되게 하는 C값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고 돼버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야. 아까 그거는 평균 변화율이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고 100도 되고 아무거나 상관없었지만 롤의 정리는 평균 변화율 자체가 0이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평균 변화율 이라는 집합이 있으면 요 안에 뭐가 있다? 롤의 정리가 있다. 아 평균 변화율은 뭐가? 평균값 정리. 미안합니다. 평균값 정리라는 요 개념 안에 롤의 정리라는 게 있다. 이거죠. 얘는 FA와 FB가 같지 않아도 되고 같아도 되는 거고 요 부분을 얘기한다면
부분은 뭔데요? FA와 FB가 같다는 거죠.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고요. 여기까지는 이해됩니까? 그래서 롤의 정리는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인데 요거 딱 꺼보니까 일직선이죠. X축의 평향이 꺼진 거죠. 그럼 이거의 기울기가 0이니까 어떠한 그래프라도 0되는 지점이 막 나온다. 맞죠? 이 얘기고 평균값 정리는 그래프가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이 다른 점에 있더라도 요 기울기하고 똑같은 값이 어디에도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내용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다음 함수에서 주어진 구간 안에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값을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자, 일단 롤의 정리라고 했기 때문에 봐봐, 1 집어넣는 거나 3 집어넣는 거나 똑같이 나올 거야. 왜? 그래야 높이가 똑같이 나오는 게 롤의 정리였거든.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3 나옵니까? 3 집어넣으면 12 빼기 9니까 3 나와요. 맞죠? 결론적으로 얘는 지금보다 1, 얼마? 3. 얘는 3, 3이 되는 거죠. 맞지? 당연히 이 그래프 우리 그릴 수는 있지만 난 지금 모른다고 가정하고 막 그래프가 막 이렇게 나왔대. 그러면 이거하고 같은 지점이 여기도 있을 수도 있고 여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프가 만약에 더 굴곡이 심하면 더 나오겠죠? 이때 이 만족하는 C의 값을 찾아라 이 말이잖아. 맞지? 결론적으로 이거 미분한 뭐 F'X가 얼마 되고 4-2X가 될 거고 맞아요? 자, 4-2X가 될 거고 이거를 이게 0이 되게 하는 C의 값이 뭐가 있다? 존재한다는 거죠. 이 C 값 찾으란 말이잖아. 그러니까 롤의 정리는 평균 변화율이 0이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이 0이기 때문에 그 미분 개수의 값도 0이 된다는 거죠. 그 미분했는 값에 C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 그 C가 뭐냐라고 묻는 거야. 그럼 C 얼마 돼요? 여기서 2가 되겠죠. 됐니? 자,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범위. 요 범위 안에 있는 것만 들어가야 돼요. 알겠니? 미분은 3차를 미분하면 2차로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개가 생길 수도 있죠. 됩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거 볼게요. 또 마찬가지 롤의 정리를 생략할 겁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1, 문제에서 롤의 정리 나왔으니까 당연히 똑같은 값 나오겠지만 그래도 구해보자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2입니까? 계산하면 빵입니까?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8 빼기 6 빼기 2니까 빵 나오죠. 아, 그래서 얘들 둘이가 높이가 똑같구나. 그럼 롤의 정리이죠. 맞지? 그냥 평균값 정리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맞죠? 자, 포함관계이기 때문에. 자, 이제 뭐 하자. 얘 기울기, 얘 평균 변화율은 뭐다? 얘 평균 변화율은 0입니다. 따라서 F'X가 3X제곱 마이너스 3인데 이게 0이 되게 하는 임의 C값이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0이 되게 하는 C값을 X 안에 집어넣었더니 3C제곱 마이너스 3이고 이게 0돼야 되는데 그럼 C제곱은 1돼야 되죠. C는 풀만 1 되죠. 단, 아까 그만 얘기했었죠. 마이너스 1 돼야 안 돼요. 마이너스 1 돼야 안 돼.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롤의 정리가 아까 뭐라 했었냐 하면 닫힌 구간의 연속이고 열린 구간의 미분 가능할 때였어. 그러니까 양 끝점은 제외한 됩니다. 알겠어요? 닫힌 구간의 연속이고 열린 구간의 미분 가능할 때야. 됐어요?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1과 2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밖에 안 돼요. 됐습니까? 평균값 정리 뭐 똑같은 거죠. 자, 그 대신에 평균값 정리는 내가 기울기를 구해봐야 되죠. 실제로 롤의 정리도 기울기를 구해봐야 돼요. 내가 아까 롤의 정리 1번은 기울기 안 구했지만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줬고 2번은 식으로 구해봤죠. 0 나온 거. 자, 똑같이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1, 얼마 나오는지 판단합시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빼기 2 더하기 1이니까 2 나옵니까? 자, 1 집어넣어볼게요. 1 집어넣으면 3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6 나오죠. 따라서 이거 두 개에 뭘 구하자? 평균 변화율을 구하자 이 말이야. 기울기를 구하자 이 말이죠. 평균 변화율을 구하면 뒤에서 앞에 거 빼고 뒤에서 앞에 거 빼고 하면 얼마 나와요? 2 나옵니까? 맞죠? 그러니까 아, 요 점과 요 점에서 점하고 요 점하고 이를 끄으면 여기 기울기가 얼마 나온다? 2로 나온다. 당연히 이 그래프가 뭔지 모르겠지만 2차 함수든 3차 함수든 1차 함수든 어차피 요 기울기 만약에 그래프가 이래 돼 있다 쳐도 이건 2차라서 이렇게 안 갑니다. 근데 요렇게 돼 있다 쳐도 얘와 똑같은 요렇게 지나고 또 요렇게 지나는 요러한 점이 어디에? 적어도 하나는 있다. 그때 이 C값 찾아내라 이 말이잖아. 맞죠? 자, 똑같이 계산합시다. 그러면
이거 미분하면 f 프라임 1은 x는 6x 플러스 2입니까? 이제 빠르게 갑니다. 미분도 6x 플러스 2인데 아 얘는 임의 c값에 따라서 60 플러스 2가 평균 변화를 갖게 되는 2가 되는 지점이 있다 이 말이야. 롤의 정리는 0이었어 계속. 맞죠? 두 점이 같으니 기울기가 0이잖아 맞지? 평평하잖아. 근데 지금 이렇게 들어 올라간 2죠 맞지? 그 2가 되는 c가 있다. c값은 얼마야? 0 나오죠? 0이 안에 있어 없어요 범위? 있죠. 그래서 그냥 0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똑같이 0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0, 0 나오죠? 3집어넣으면 27 더하기 6이니까 얼마 돼야 돼요? 33 나오나? 맞지? 0,0과 3,33의 평균 변화를부터 구합시다. 그래서 평균값 정리는 평균 변화를 구해놓고 정리하는 겁니다. 자, 얘는 3 빼기 0분의 33 빼기 0이죠. 그래서 11 나옵니다. 그러면 f'x 미분계수가 뭐가 되게 하는, 일단 미분계수부터 구합시다. x에 대한 미분계수. 그래서 도함수는 3x제곱 플러스 2죠. 자, 임의의 c를 여기에 대입했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하필이면 뭐가 되도록? 11이 되도록. 그러니까 기울기가 똑같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3c제곱은 얼마 되고요? 9가 되고요. c제곱은 얼마 되고요? 3이 되고요. c는 얼마 돼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야 되죠. 당연히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는 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플러스 루트 3이 c의 값이 된다 이 말입니다. 간단하죠? 롤의 정리와 평균값의 정리는 간단합니다. 문제 시험에서 정리할 때도 간단하게 한 번씩 언급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